비빔밥에 내장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진짜 맛있는 집 대해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 요회 비빔밥 집 찾았어요. 요회 비빔밥 집은 익산에 있는데 이거를 먹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이 요회 비빔밥 집을 대단한 거는 100년의 됐어. 그리고 쌀에 이어져 온 비빔밥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먹으러 가자. 요회 비빔밥 집은 한근식당 안에 있어요. 이렇게. 우와 신기해. 11시에 2시까지 이유리 휴무. 네. 오케이. 일단 이거 순대 이거는 요회 비빔밥 시켜서 순대국 나와요. 나 원래 저 원래 순대국 좋아해. 순디 야 미쳤어. 순두부 같아요. 맛있어. 그리고 이거 최지 내장. 맛있다. 와 근데 여기는 백종원 선생님도 나와봤던 가게인데 여기보다 맛있는 육회 비빔밥 없대. 육회 비빔밥 맛있어요? 저는 육회 비빔밥은 그냥 배달로 먹어봤는데 근데 진짜로 훨씬 느낌이 달라. 맛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가성비도 좋아. 왜냐하면 이거는 육회도 먹을 수 있고 손지의 국물도 먹을 수 있어. 그 맛이가 그냥 입안에 약간 도시적에서 먹을 수 없는 그 시골의 맛이 약간 그냥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안에 와 이게 오징어예요? 쫀득쫀득한 느낌인데. 오? 이게 뭔데요? 왜 쫀득쫀득해요? 아마 오징어 수도 있어. 이거 먹어봐요. 이거 뭐예요? 아, 돼지 껍데기네. 집안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돼지 껍데기에 집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평소보다 살짝 좀 더 향이, 그 돼지 향이 나와요. 이거 팝. 이렇게 한 입. 그 다음에 깍두기. 깍두기랑. 너무 맛있어. 나 왜 여기 줄이 쓰는지 알아요. 지금. 왜 여기 줄이 쓰는 거 알아요? 여기가 쫀디가 맛있네. 쫀디가 맛있다.
몇 명이 왔냐? 아, 그거 800만 원 사안이야? 이렇게 순대꼬치 빈빈밥에 한 입. 아, 빈빈밥에 한 입. 근데 육회 빈빈밥에 내장. 와, 여기가 그냥 계속 땡기는 그 맛이야. 이거 먹어서 진짜 한국에 오는 느낌이야. 맛있어. 빨간색인데 하나도 안 맵고 그냥 오이로 그 향이 좀 돌아. 참기름 향이 아니고 그 육회 자체가 그냥 육회 때문에 그 향이 나온 것 같아. 아침에 이런 거 밥 먹어서 그냥 딱 맞은 느낌? 약간 부담스러운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거 먹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 마지막 한 입이다. 일단 합격하겠습니다. 한 그릇 뚝딱 내장해. 잘 먹었어요. 편히 여기 왔는데 이거 닭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비비큐 치킨 한 마리다. 이 이름이 시장, 환등포물시장. 여기 비빔밥 집에 반대쪽 그 핫도그 팔아요. 그래서 후식을 핫도그로 먹을 거예요. 와, 뜨거워. 와. 와, 여기 핫도그 너무 맛있는데? 여기 핫도그 너무 맛있어.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아. 와, 꿀 핫도그. 여기 나트 안에 들어갔어요. 그냥 메이플 시럽 느낌 나왔어.